모든 음식은 며느리들이 직접 장만한다. 찾아보면 편한 길이 왜 없겠냐마는 아직은 금기사항.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따라가더라고. 그럼 뭐 어떡해. 좀 사다하면 좀 편하지 않아요? 당연히 편하죠. 뭐야. 편한데 정성이라고 힘들면 뭐 그야말로 한 가지를 놓고 내 손으로 해서 지내라는. 어머니도 시어머니시구나? 그렇죠. 마음 어울린 나중에 사셔야지. 사서 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. 그러게. 맞아. 기가 많이 지내서 좀 놀랐어요? 아유. 알았으면 안 왔죠. 속았어, 속았어. 우리 아들한테. 알았으면 최서 얘기가 일절 없었는데 보니까 장순이야. 어려서 잘 몰라 그러면. 근데 오고 나서는 좀 짜증나더라고. 그런데 어느 틈에 나타난 이석 할머니. 옛날에 시집살이 하셨어요? 시집살. 시집살이 시키느냐고? 아, 시집살 했냐고. 안 했어, 나는. 시집살이 안 당하셨어요? 시집살이 안 했어.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았어요. 참 정신장관이었거든.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다. 어제 며느리는 오늘의 시어머니가 되지만 그 역시 틀을 깨는 건 쉽지 않은 일. 이번만 이번만 하다가 또 한 상을 가득 채운다. 저는 저번에 와서 있어서 그래도 익숙하네. 명숙 씨에겐 조상님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왔다. 누구예요? 우리 큰손자. 건우. 이렇게 잘생겼다고. 공부도 이렇게 잘해, 내가. 아이고, 자랑스러워. 그래서 그래도 중자 시험도 마침 끝나기도 했고 마침 딱 벨 타이밍이어서. 잘 됐다. 잘 봤어, 그래. 괜찮게 봤어야 돼. 저 우리 아들이 저러면 좋아서 저 뻥하는 거 봐. 모르게요. 건우니까 손자가 안 보이네. 이제 집안의 남자들이 나설 시간이다. 여전히 자정해야 치러지는 제사. 다들 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식이 사라지진 않는다. 세상에. 완수 씨에겐 가부장의 일이 있다. 어머니에겐 또 다른 자부심. 제사 지내려면 좀 축 줘서 일것 가머지네. 그 아무나 못해 한문을 하는 사람이라지. 쥐들이 해야 되는데 난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부터 하는데 얘들은 안 하잖아. 안 하니까 뭐 내가 계속 쓰는 거지. 고생 많았겠다. 돌아가신 날, 당일 기일날 제일 먼저 지내드리자고 12시 땡 되면 지내는 거라고. 아, 그게 요즘 시대하고 맞냐고. 누가 12시에 몇 명이나 지낸다고. 아니요, 시세는 12시 적어요. 할머니 저번에 일찍 지내자며 애들 일찍 와야 된다고, 학교 와야 된다고 그 다음날. 일찍 지내면 먼저 지내면 되건 12시 되걸랑 땅. 애들 내일 학교 어떻게 가 그러면 그 다음날. 아니 바쁘다면 저것도. 올해도 찬반이 팽팽하지만 어김없이 자정에 시작된 제사.
유세차 개묘사말 삼월 무신 사오일 임자. 제례의 어느 과정에서도 며느리들은 끼지 않는다.